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입니다. 자, 저희 목요일에는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오늘은 헬로인디북스의 이보람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이 제목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또 독립출판물이어서 네. 옆에 보시면 제목은 파도 시집선이고요. 아. 네, 시집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시집 같은 경우 저희 책방에서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많은 장르는 아닌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 작년 말부터 계속 손님들이 시집을 좀 찾으세요. 근데 이 시집을 추천을 드리면 거의 10명이면 10명이 다 사가는? 그래서 마약 같은 그런 네. 시집이네요. 그래서 이 시집을 좀 네, 사람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셔서 더 많은 네.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들고 나왔고요. 네. 이 시집의 경우 한 사람이 쓴 시를 묶은 건 아니고 투고를 받아서 40편에서 60편 사이로 투고받은 시를 엮어서 만들어지는 시집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시집의 제목이? 이게 여덟 번째 호인데 여름이에요. 여름. 네. 아, 파도 시집선 옆에 써 있군요. 네네. 008 여름. 책땡이. 출판사는 그럼 이름이 뭐예요? 파도 출판사요. 간단하죠. 네. 그래서 들고 나온 신간까지 총 8권의 시집이 현재 나온 상태고요. 네. 8번째호가 마침 이제 여름이기도 해서 가장 마지막 지금 계절이 신간에, 네. 맞네요. 들고 나왔습니다. 네. 어떤 시집인지 아까 이제 여러분이 함께 네. 쓰신 거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파도 시집선은 1인 출판사인 파도 출판사가 만드는 시집 시리즈입니다. 아. 보통 시집이라고 하면 신춘문예에 등단한 시인들의 작품집을 떠올리는데요. 그렇죠. 예, 파도 시집선의 경우는 등단하지 않아도 취미로 쓴 글이어도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프로젝트로 아. 기획되어 누구나 주제에 맞는 시를 투고할 수 있는 출판 시스템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도 출판사에서 그렇게 본인이 쓴 시를 보내면 보시고서 선별하는 네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독립출판의 경우에 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이 원하는 책을 만들 수 있는 좀 그런 자율성 때문에 등단을 해야지만 작가가 되고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제도권의 굴레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창작하고 독자에게 창작물을 선보이는 게 독립출판물이어서 가능한데요. 그렇죠. 이러한 시도는 오래전부터 이 판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무려 2009년도 책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창간된 아브락시스라는 독립출판물 문예지가 있었거든요. 네. 네, 등단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힘든 우리나라 문학계의 실정이 반기를 들고 만들어진 문예지입니다. 아. 높고 낮음, 좋고 나쁨, 위대함과 미천함 등의 기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그저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을 모토로 투고되는 모든 작품을 싣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책방에서도 판매했었는데 매번 책 두께가 다르고 왜냐하면 투고되는 걸 다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으면 막 두꺼워지고 아니면 네, 적으면 얇아지고. 얇아지고. 그다음 책 가격도 다르고 그랬던 독립출판물이 있었고요. 20호까지 나왔는데 현재 휴간된 상태고 그리고 보통 또 다른 시집을 또 소개해드리면 네. 보통 시집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시집 하나가 딱 있잖아요. 네, 있어요. 표지가 이제 테두리가 두껍게 씌워진 그 표지 디자인 가장 유명한 시집 시리즈 중 하나인데요. 문학과 지성사의 시인선이 아마 모두 그렇죠. 알고 계신 그 맞아요. 시집일 거예요. 근데 그 문학과 지성사의 시인선의 표지 디자인과 출판사를 패러디해서 독립출판물로 만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문학과 지성사가 아니고 문학과 죄송사예요. 그래서 죄송사? 네. 죄송하다 이 소리인가요? 그 표지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X자가 되어 있는 그래서 문학과 죄송사라는 시집이 2013년도에 아니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신문 방송학과 그러면 신문 배달학과 뭐 이런 것처럼 네. 약간 그것도 웃긴데요. 정치 외교학과 정치 외면학과 뭐 이런 것처럼 네, 약간 80년대 유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네. 제 또래이긴 하더라고요. 만드신 분이서 2013년도에 그 책이 만들어졌었어요. 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작가이기도 하고 문학과 죄송 사의 대표이기도 한 박준범 님이 자기소개서를 앞에 날개에 적었는데 등단을 네. 하셨더라고요. 아, 본인은? 아니요. 중학교 때 교내 백일장에서 장원을 해서 등단을 했다고 적혀 있고. 아, 그러면 저도 등단을 한 건데. 네. 한 모든 번은. 누구나. 입상은 했거든요. 장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뭐 자기소개까지 좀 재미있게 비튼 그런 잡지였어요. 진짜 재밌네요. 시집이었고 네. 이 시리즈를 만든 취지 역시 아브락삭스와 결을 좀 비슷한데요.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아브락삭스는 옛날 데미안에 나왔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이 문학과 재송사는 평소에 이 박준범님이 실습작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자기 시를 이제 그냥 내 돈으로 내자 해서 막걸리집에서 3년 동안 알바한 돈을 모아서 시집을 냈고 두 번째로 낸 거는 신춘문의 낙선작만 낙선을 받아서 그렇게 선착순으로 받았어요. 정말 아이디어가 재밌는데요. 낙선작. 네. 그래서 총 아깝잖아요. 재송가 문학과 재송사에서 7편의 시집을 만든 그런 독립 출판사도 있었습니다. 아, 네, 그 외에도 신춘문예 아니고 신촌문예라는 책도 있었고 아, 독립 출판물 재밌어요. 너무 재밌네요 이름들이. 그다음에 10년 넘게 이제 신춘문예 투고했던 분인데 이제 뒷 이야기를 모은 없는 소설이라는 아, 독립 출판물도 있었고. 이거 왠지 가슴이 좀 아프네. 네. 네. 이런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문학 출판 시도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이제 2020년에 처음 선보인 파도 시집선 역시 등단 여부와 상관없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게 지면을 할당해주고 독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군요. 네, 파도 출판사 이름부터가 이런 취지를 잘 반영한 듯해요. 왜요? 슬로건이 파도와 파도가 만나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네. 당신과 내가 만나 우리가 되는 것처럼 이게 슬로건이고요. 아. 그다음에 바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100명 있다면 바다는 100개의 의미를 가질 겁니다. 독립출판사 파도는 그 100개의 의미가 궁금해 소통할 매개체를 만들고 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취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정말 재밌는 독립출판들이 참 많네요. 네. 제목들 신촌문예 문학과 재송사 네. 이런 거 너무 웃기네요 진짜. 근데 8호가 지금 여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거는 주제가 뭐였을까 궁금해요. 주제가요? 시상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주제를 이제 제시하고 그 주제에 맞는 시를 투고를 받는데 1호 주제부터 쭉 말씀을 드리면 편지, 아. 겨울, 영원, 목소리, 우울, 바다, 꿈, 그리고 아. 최근에 여름. 그래서 누구나 그냥 평소에 그냥 그래요, 생각할 맞아요. 수 있는 너무 보편적인 주제인데 그냥 시라는 작품을 통해서 각자의 특별한 이야기들로 독자와 소통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된 그런 시집입니다. 1호 편지는 누군가에게 보냈거나 보내지 못한 47편의 편지, 2호는 겨울에 관한 시 58편, 3호는 영원에 관한 시 54편, 4호는 형태가 없는 목소리를 볼 수 있는 시로 표현한 시 58편, 5호에는 현대인의 감개라고 부른다는 우울에 대한 시 54편, 6호에는 현실과 비현실을 아우르는 꿈에 대한 시 45편, 7호에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바다에 관한 시 51편, 8호에는 여름의 의미를 되새기는 53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편수를 말씀드렸는데 매 투고 소식이 뜰 때마다 50편 이상씩이 꼬박꼬박 이제 그러니까 투고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있고. 그 온다는 거잖아요. 네. 보통 투고 기간이 한 달 반 정도인데 조기 마감되면 조기 마감돼요. 떴을 때 예. 그렇게 시 쓰는 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신춘문에 뭐 하시는 예.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시도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예. 그럼 인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50몇 분씩 하면 인쇄는 어떻게 돼? 투고하면 그럼 무료로 투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쇄가 원래 보통 한 책의 작가들이 5%에서 10% 사이로 나누잖아요. 받는데 네. 이 여기서 파도 출판사의 시집 같은 경우에는 정가에서 8%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예. 50명 내외잖아요. 일단 복잡해.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유통으로 이루어지는 독립 출판물이어서 뭐 판매 부수가 얼마나 많지는 판매되는지도 않아요. 알 수도 없는데. 네, 그래서 인쇄를 모아서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네, 올 초에 얼마나 보통 얼마 정도 기부가 되나요? 그러면 올 초에 올라왔어요. 2021년 한 해 동안 판매된 판매 부수 및 정산 완료된 금액을 그 인스타에서 밝혔는데요. 네. 한 해 동안 판매된 시집이 1,064부. 그러니까 1호부터 그 이후 출간된 것까지 다 합쳐서 네. 판매돼서 인쇄가 총 85만 원이. 들어왔고 개인 사비를 보태서 100만 원을 동물단체에 기부한 영수증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인쇄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밝히고 있고 일단 투고한 작가분들은 금액적인 보상보다는 독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예, 만족하는 것 같아요. 실제 투고에서 선정된 분들 피드 올라오는 거 보면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좋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았고 저 같은 경우는 책방에서 이제 이거 구매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본인 시가 실린 시집을 사러 오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그렇죠. 친구들한테 내 시 나눠주고 실렸다고 싶고. 네, 소개하거나 약간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사가는 모습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안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표지가 뭔가 있는데 안 보여요. 예, 형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음각으로 그 실려 있는 모든 작가분들의 이름 50여 명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냥 프린트된 글씨가 아니고 음각으로 내 이름이
이렇게 파여 있는 표지를 봤을 때 되게 또 다른 감동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이런 책을 만드는 출판사 대표님이 여성분이에요. 되게 멋진 여성분인데 항상 이제 책 입고 하러 올 때 직접 오시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이렇게 박스를 주고 가는데 꽤 무거운데도 택배로 안 보내고 항상 직접 네, 와서 하나하나를 그냥 다 그렇게 챙기시는 거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 택배 그 박스 주면서 간식도 주고 가고 그런 좀 정감 가는 출판사이고 열정이 느껴져서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 중 한 곳입니다. 이야. 진짜 여기 지금 저 50여 편의 시가 실려 있는데. 네. 여름에. 예, 어떤 시들인지 좀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좀 소개를 해 주셔야죠. 네. 지금 읽으면 딱 맞은 여름의 심상들이 책 가득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어들만 몇 개 봐도 여름여름한데요. 뭐 예를 들면 서퍼의 하루, 갈색의 빈 맥주병, 목덜미에 내려앉은 햇살, 몰아치는 파도, 견우직녀 달, 타버린 살결, 흔들리는 초록, 습한 공기 장마, 메밀을 일구어 타는 듯한 볕, 끈적하고 눅진한 이 계절, 옆에 있는 참외보다 더 쓴노랗게 나무들 속에서 사람들의 여름이 자란다, 끈덕지게 달라붙는 더위, 입안이 얼얼할 정도의 당도, 우산을 써도 온몸이 다 젖어서, 냉장고에서 갓 나온 자두, 뭐 이런 시, 뭐 당신은 야, 오늘 정말 우산을 써도 몸이 다 네, 젖어서 네. 이거는 오늘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런 의미가 함축된 시어라서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내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장면들이 떠오를 정도로 다양한 여름 소재와 단어들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50여 명의 시를 책 한 권으로 구성하는 게 쉽진 않을 텐데 하나의 주제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각각의 이질감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 켰습니다. 네, 사실 일단, 시라는 네. 게 뭐 읽으면서 그 어떤 뭐 소설처럼 이야기를 구성한다기보다는 네. 그 하나하나의 시어가 주는 그 맞아요. 느낌들 그거를 한 번씩 공유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네, 제가 낭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쭉 봤어요. 어떤 걸 낭독해드릴까 하는데 제목 중에 그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문자 없이 슬러시 기호가 이렇게 네 개가 되어 있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고 빗금 무늬처럼 되어 있길래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해서 봤더니 장마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표시를 슬러시 표시로 한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게 무슨 뭔가 했네요. 그래서 재치 있는 제목에 감탄을 해서 아, 이 시를 읽어드려야지 너무 긴 거예요. 한 세 페이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장마 이야기가 있길래 오늘 마침 비도 오고 해서 요거를 낭독해 드릴게요. 제목은 장마 전선입니다. 네. 우리 마음은 철쭉 다 지고 나서 파란 나뭇잎 아래 피었다 눈치도 없이 우리 사랑은 정체된 듯이 흐르며 입과 입 사이를 스치고 능선 따라 서로를 훑었건만 자기 나뭇꽃 그 꽃 결마다 흠뻑 어느덧 자란 모루구름 온몸을 아주 적셨다 눈치도 없이 예, 짧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 뭐 피었다가 젖었다가 하는데 뭐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어 하나하나에 그냥 음미하고 그런 게 너무 그렇죠. 좋아서 네. 근데 전 또 모루구름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도 지금 모르는 단어라 갖고 가만히 있었어요. 예, 이게 제가 찾아봤어요. 네. 정난운의 윗부분이 나팔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모루구름이라고 한대요. 순우리말. 이런 단어가 있었군요. 모루구름? 네. 그래서 저는 순우리말, 새로운 순우리말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이 시라는 게 이렇게 단어 하나를 발굴해내는 그 의미도 그렇고 표현하려는 그것과 함께 어울려지는 그 네, 음색을 가진 단어를 찾는 게 참 어려운 건데 모루구름 이런 것도 있군요. 그렇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좀 책의 특이한 점이 1호부터 8호까지 모든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한 장이 비어있어요. 앞뒤가 한 장이 공백으로 아무것도 채워져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자세히 안 봤는데. 네. 그 이유는 마지막 페이지는 독자의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에 직접 내가 여름 시를 적어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구든 이 페이지를 채울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분 파도 출판사 인스타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투고 안내가 올라와요. 그래서 9호는 아직 주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투고 일정 안내가 뜨면 투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시습작을 하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좀 그러네요.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량은 공백 포함 제가 미리 안내를 드리면 안내해 주세요. 650자 이내고요. 2편 안 됩니다.
1인당 딱 한 편만 쓰고 가능하고요. 표지 음각으로 새겨질 작가명은 본명이나 필명 모두 가능합니다. 아. 너무 과도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비판적인 글이 그리면 좀 선정이 되기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ISBN이 붙은 출판물이기 때문에 공모전에 똑같은 작품을 출품할 경우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 점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건 파도 출판사의 사이트나 인스타그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헬로윈디북스 이보람 대표와 함께 재미있게 파도 시집선 여름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이제 목요일 순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끝으로 노래